1879년, 마리아라는 이름의 5살짜리 소녀는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에스파니아의 북부 지방 칸다브리아를 여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지켜보다가 실종이 난 마리아라는 이 아이는 우연히 근처에 있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마침 비스듬히 비추던 저녁 햇살은 마리아에게 경이로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1만 년 이상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았던 동굴의 벽과 천정에서 수많은 그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은 인류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로 적어도 1만 2천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동굴이 바로 알타미라 케이브입니다. 동굴의 천정에는 소, 사슴, 돼지 따위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일찍이 스페인의, 에스파니아의 위대한 화가 피카소는 이 동굴을 방문해서 이 벽화를 감상한 다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1만 년 동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선사시대 인류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 케이브 페인터, 선사시대의 동굴 화가들은 왜 들소나 사슴 따위를 동굴 벽과 천정에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사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학습했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동굴 속에 이런 그림들을 그린 걸로 봐서 비밀스러운 제의를 올렸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림을 그렸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그림은 시대를 달리하면 에스파니아나 프랑스,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도 선사시대 동굴 벽화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쇼베 동굴 벽화가 발견됐죠. 그런데 다른 시대까지 확장하면 이런 그림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골고루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그릇이나 또 청동으로 만든 솥, 그리고 역시 청동으로 만든 종, 이런 청동기에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를 기록하던 수단이었던 거북껍질 또는 이제 짐승의 뼈, 그리고 대나무 쪽, 주간이라고 하죠. 이런 데에 그린 그림을 남기고 또 글자로 새겼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무엇일까요? 글자를 기준으로 짐작한다면 고대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를 의미하는 착할 선자, 그리고 또 아름다울 미자, 이런 글자에는 모두 양양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 역시 글자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커다란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자 아래에 큰대자가 그려져 있는 글자죠. 이른바 이제 양대적 미라고 해서 양이 크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왜 양이 크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그야 양이 크면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이 착할 선자 같은 경우는 양고기를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행자, 우리가 행운이라고 할 때 다행행자는 위에 큰대자가 있고 아래에 양양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글자는 약간 변했습니다만 본래 글자는 큰대자 아래에 양양자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울 미자와 순서만 바뀐 것이죠. 결국 양이 크면 행운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이 작거나 생각보다 양이 작거나 또는 양이 없으면 불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기 어렵고 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시간의 주제인 의는 바로 그런 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는 글자는요, 위에 양양자가 있고 아래에 나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양고기를 나누기 위해서 골고루 쓸어내는 모습을 그린 글자인 것이죠. 이 의의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맹자가 가장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맹자 이전에 공자도 의의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리, 곧 이익에 밝다는 말입니다. 군자는 바로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사람, 군자는 의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의는 글자의 뜻이 양고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군자는 양고기를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게 쓸어내는 사람이고 반대로 소인은 리, 그 이익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라는 글자는 다 자란 벼를 칼로 자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빼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를 설명하면서 리와 대립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자뿐만이 아니라 맹자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자라는 책을 보면은 맹자가 처음에 양나라 혜왕을 만납니다. 양나라 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한나라의 군주로서 자신의 나라를 부국 강병, 곧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맹자는 왕 하필 왈리, 왕께서는 어찌 하필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인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만약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사서인과 선비나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리고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맹자는 인간이 가진 이기심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맹자에 따르면 의는 때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과 의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도리를 택해야 한다. 곧 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 요리와 곰 발바닥 요리가 함께 있을 때 둘 다 먹을 수 없다면 더 귀한 곰 발바닥 요리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삶보다 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 이외에도 맹자는 의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사마천은 이른바 사기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죠. 글자 수가 58만여 자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열전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전체는 130권이고 70권 분량이 열전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열전의 맨 마지막에 이익을 추구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70권의 열전을 통해서 70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리의 가치를 맨 마지막에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69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서열 중에서 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바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익이 없는 세상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이익이라는 가치 위에 다른 가치가 69개, 다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열전의 첫 번째에 무슨 가치가 놓여 있냐고요? 예, 그게 바로 의의입니다. 첫 번째 편 백의 열전에는 의의라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의라는 가치를 끝까지 추구했던 백의와 숙제 이 두 형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첫 번째 편 백의 숙제 열전의 주인공들은 굶어 죽었고 맨 마지막에 놓인 화식 열전 이익을 쌓아서 부를 이룩한 사람들의 열전은 맨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비죠. 자, 지금까지 공자, 맹자,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맹자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공자와 사마천, 맹자는 모두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의라는 것은 바로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